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력한 형제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B형, 네, 유월학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잘 치셨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물론 이게 자신 있게 잘 쳤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굉장히 못 쳤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잘 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다잘친건 아닐 거예요. 뭐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죠? 사실 뭐잘 쳤다 못 쳤다라는 게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앞으로의 공부할 방향들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비해서 어땠다는 둥, 저땠다는 둥 이런 분석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공부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보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 뭐 A형, B형 이렇게 나뉘고 나서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우리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친 거니까 2학년 때 배운 것을 가지고 쭉 나눴습니다. 그죠? 그럼 A형, B형의 난이도가 확실히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사실 A형, B형 공통문항이 무려 9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점수 배점을 보시면 A형에서 4점인데 B형에서는 3점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이 됐습니다. 사실 세트 문항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출제됐는데 사실 변별력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출제가 됐고 킬러 문항도 그죠? 공통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사실 네, 완전 뭐 정답률 바닥을 치거든요. 물론 이제 A형의 정답률이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또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답률이 낮은 거 하위 1위, 2위 문제를 보시면 둘다 고등수학 하에서 배운 우리 뭐 그래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해석기하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연관된 것들에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특히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었던 정가좌표부터 해서 쭉 배웠었던 해석기하 부분을 굉장히 잘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이나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쭉 공부해 나가긴 하지만 항상 고등수학 상하 내용을 계속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 항상 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쭉 우리가 풀어가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풀이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이 공통문항이었어요, 사실. 그냥 지수법칙 이용해서 그냥 주는 문제 그냥 2점짜리 문제. 사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의 정답률은 다 90%가 넘어요. 첫 페이지 푸는 동안은 굉장히 룰루랄라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왜 점수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낼름 먹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2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이에요. 곱하기 뭐 세제곱근을 지수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54는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27, 3의 세제곱일 거고 요놈의 3분의 1제곱 아닙니까? 그죠? 끝났잖아, 그지? 지수법칙 그대로 써버리면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넘어가면은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이다라고 나올 거고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2의 1제곱 아니야.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이니까 6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죠? 요거 틀렸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죠, 사실, 그죠? 이거는 뭐 별로 색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률 97%예요, 그죠? 1번부터는 좀 쉽게 가는 거지. 2번 보겠습니다. 2번도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야, 로그의 합과 차는요, 진수의 곱과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밑도 안 바꿔요. 밑도 전부 다 3인, 밑이 3인 로그야, 그냥. 끝났잖아. 그럼 바로 쓰겠지. 쌤, 로그 3에 다 똑같으니까 18-4, 6이니까 뭐야? 아하, 덧셈은 분자로 올리고 나눗셈은 분모로 깔아버리면 18 곱하기 6을 뭘로 나눠라? 4로 나눠라. 요거 계산하라는 거잖아. 그럼 4로 나눠버리면 약분돼서 3될 것이고 9 되니까 3, 9, 27. 아하, 로그 3의 27은 3의 세제곱 아닙니까? 계산하면 그냥 3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날름날름 드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쉬우니까. 자, 3번입니다. 사실 3번이요. 이건 사실 이것도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서 정답률 90% 넘기는 한데. 사실 그래프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까 싶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쉽게 접근을 했겠지만.
우리 학기 초에 배웠기 때문에 막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에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을 구할 거야. 그때 행렬의 성분 중에서 1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행렬로 어떻게 구했죠? 각 꼭지점에 이름을 붙입시다. A, B, C, D, E, F, G라고 붙일게요. 7개나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행렬을 만든다면 A부터 G까지 쓰겠지. A, B, C, 싸바싸바 G까지 쓰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도 A, B, C, 싸바싸바싸바해서 G까지 쓰게 되겠지. 연결이 되면 1이고 연결이 안 되면 0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채워? A에서 A로 가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0이죠. A에서 B로 가는 거 있습니까? 1이죠. A에서 B로 가는 거 있어요. 1이죠. 그렇지만 B에서 A로 가는 것도 있죠. 똑같이 1인 거야. 그지? A에서 C로 가는 거 있습니까? A에서 C로 가는 것 있네요.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것 1이죠. 그렇지만 C에서 A로 가는 것도 있죠. 역시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형태는 요 행렬의 특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주 대각 성분에 있었던 거는 전부 다 0이었고요. 얘는 뭡니까? 주 대각선에 의해서 좌우 대칭인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 변을 의미하는데, 요 1이 의미하는 것도 요 변이고, 요 1이 의미하는 것도 요 변이니, 한 개의 변에 대해서 두 개의 1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1의 개수를 구하세요. 요 행렬의 성분 중에서 1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것은, 요 1의 개수라는 것은 뭐와 같더라? 두 배의 변의 개수와 같더라.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물론 변의 개수랑 연결됐다 생각했을 거야. 변의 개수의 절반이든가 두 배든가 같든가. 근데 변의 개수의 절반은 말이 안 되지. 왜? 변이 몇개 있는데 아홉 개 있잖아. 그치? 변의 개수의 절반 말이 안될 거고, 변의 개수에도 9가 없으니까 대부분 변의 개수의 두 배에서 18이라고 찍었을 거라고. 사실 그렇게 찍은 친구들은 보기가 살려준 거지. 만약에 요 보기 중에 9가 있었다면 9를 찍었을 친구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과 그래프라는 것,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공부를 하셨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단원이 넘어가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간 친구들은요, 지금은 가물가물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기억 안 나는 거지. 그럼 다시 공부할 거야? 그거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손에 익을 만큼 충분히 익숙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뭐 이런 간단한 얘기니까요. 그럼 변의 개수가 몇 개니까? 9개니까 2 곱하기 9에서 18개입니다. 답은 3번인 거거든. 그지? 얘도 뭐 어차피 95%짜리 정답률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조금 민망하다. 그지?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4번은 로그 함수 문제고요. 로그 함수긴 하지만 결국 뭡니까? 평행 이동이죠. 자, 사실 우리가 합동 변환으로 이동하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평행 이동이 있고요. 그죠? 대칭 이동이 있죠. 어휴, 이것도 글씨라고 썼나 싶어요. 자,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것은 X자리에 뭘 집어넣으세요? X-P를 넣으세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Y자리 대신에 Y-Q를 집어넣으세요. 대신에 X와 Y에다가 괄호를 해서 넣으세요. 실수하지 않게.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일 때는 위아래로 바뀌는 거니까 Y의 부호만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고, Y축 대칭일 때는 X의 부호만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고, 원점 대칭일 때는 X가 마이너스 X, 그리고 Y도 마이너스 Y. 즉, X축, Y축 대칭을 한 번씩 한 거랑 똑같더라. 이런 거다 기억나야지, 당연히.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함수 y는 로그 5의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e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y 대신은 y-2를 넣어야 되겠네. y 대신에 y-2를 넣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요놈이 누구라고요? 로그 5의 x 대신에 x-a를 넣는데, 요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괄호를 써야 된다고. x 대신에 x-a를 넣었다. 요 함수를 말하는 거죠. 요것만 실수 안 하면 돼요. 자, 요놈이요. 9,3을 지납니다라는 것은 x 자리에 9를 집어넣고 y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곱하기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 얘기잖아. 3에서 1을 빼면 1이 될 거고, 얘가 얼마라고요? 로그 5에다가 9에서 1을 뺀 거지. 뭐, 얘는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리고 3, 로그 5라는 것은요, 뭐라고 할수 있을까? 아, 1이라는 것은 로그 5에 5를 말하는 거니, 밑이 같으니까 누구도 같아야 돼요. 진수도 같아야 되더라. 끝난 거죠, 그냥. 5랑 누가 같아요? 9-A가 같으니, 따라서 A는 4다라고 뽑아서 4번, 뭐 이렇게 푸는 거죠. 기본적인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과 로그함수 풀이만 할줄 알면 되는 문제죠. 얘도요, 뭐 94%짜리의 정답률이니까 뭐 별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뭐 즐겁게 넘어갔을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그닥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인 정답률이 뭐 굉장히 높거든요. 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B형은요, A형과 다르게 A형은 우리가 지수로그함수까지 범위였다면 B형은요, 확실히 그죠? 차이를 주기 위해서 수열까지, 그죠? 등차수열, 등비수열, 기본까지 나왔었단 말이지. 자, 그렇지만 문제 자체는요, 수열의 기본만 알면 되는 문제들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되거든요. 5번 볼게요.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이 있대. 그럼 당연히 우리가 AN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초항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입니다. 요 정의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뭘 구하래요? 라고 하냐. 일곱 번째 항을 구하랍니다. A7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만 알면, 첫째 항만 알면 공차가 2니까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첫째 항을 구할 수 있는 놈을 준 거지. 얘는요, 굳이 어렵게 가지 말고, 괜히 헷갈려 하지 말고,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쌤, 첫 번째, A 세 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첫째 항 더하기 두 배의 공차다. 라고 하시면 될 거고, 곱하기. 다섯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네 배의 공차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그냥 공차다라고 하면 될 거고, 여덟 번째 항은 곱하기 표시 쓸까? 안 써도 되지만 써줄게. 자,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일곱 배의 공차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요식 풀어서 첫째 항 구하고 나면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죠. 쫙 전개를 해요. 전개를 했더니 첫째 항의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8은 12니까 1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4, 8, 32다라는 것이 첫째 항의 제곱 플러스 2, 7, 14에다가 2를 더하면 16의 첫째 항 더하기 28이다라고 나오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슉슉 사라지고 나서 이항 이항 하면 네배 첫째 항이라는 것이 4니까 아하 첫째 항이 얼마다? 1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첫째 항 1이니까 우리는 뭘 구할 거야? H 일곱 번째 항이다라는 것은 첫째 항 더하기 여섯 배의 공차다라고 나올 테니 1 더하기 12 해서 얼마다? 13이다라고 나오겠죠. 객관식 다 2번입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다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뭐 정답률 93%.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맞으라는 3점이죠. 좋습니다. 6번 볼게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6번도 되게 쉬워요. 그냥 로그 분응식 문제예요. 배운 지도 얼마 안된 로그 분응식 문제인데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요. 81%. 약간 의미 있는 오답인 1번이 14%. 의외로 1번을 많이 찍었는데 뭐 계산의 실수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 분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로그에 x-10 더하기 로그에 x-20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바꾸겠다? 로그에 x-10 곱하기 x-20으로 바꾸겠다. 이걸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꾸면은 처맞는 거예요. 왜?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 쌤, 여기서는요, 진수인 x-10도 0보다 커야 되고요, x-20도 0보다 커야 돼요. 즉, x는 10보다도 커야 되고, 20보다도 커야 돼. 둘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x가 2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식에서는요, x-10 곱하기 x-20 전체가 0보다 크면 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둘다 음수가 돼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더라도 양수가 되잖아. 즉 x가 10보다 작더라도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럼 얘를 함부로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천벌받는 거지. 그럼 뭐라고 써주면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진수 조건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것 때문에 틀려요. 사실 요런 거 지금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살펴보는 거.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 들이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체크한 다음에는 그대로 써도 되지. 그 상태에서 얘가 뭐보다 작다라고 나오냐면 두 배의 2 더하기 로그 6이라고 나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로그는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잖아요. 그럼 2라는 것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100이잖아. 로그 100 더하기 로그 6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로그 600 되는 거예요. 자, 밑이 얼마라고요? 밑이 10이라고요. 밑이 10이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아닙니까? 그럼 증가함수에서는 어떤 식기가 함수값이 큰 놈의 진수가 크다. 그게 로그 부등식을 푸는 원리잖아.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면 x-10 곱하기 x-20이라는 진수와 600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600이 더 크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풀어봅시다. 자, 이제 x-10 곱하기 x-20이다라는 게 뭐보다 600보다 작아요라는 2차 부등식 풀어라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얘를 풀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00이 뭐보다 작다? 600보다 작다. 넘겨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0x, 아유 숨차, 마이너스 400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400은 마이너스 40 곱하기 10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0에다가 x 마이너스 40 곱한 게 0보다 작다. 아우 팔 아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x가 40보다 작다라고 쓰게 될 거야. 그래놓고 진수 조건 안 따지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겠지. 어? 마이너스 10과 40인데 둘을 더하면 30이잖아. 30이 보기에 없어요. 30이 보기에 없으니까 그나마 제일 작은 1번 50을 찍은 거지.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진수 조건과 2차 부등식의 결론을 따져보니까 20보다 크고 40보다 작다네. 그럼 결국 x의 범위는 20보다 크고 x가 40보다 작다이니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2번 60입니다라고 푸는 거지. 이게 은근히 다 맞아야 되는 건데 81%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정답률이. 그지? 왜? 엄한 거 찍는 거거든. 그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요, 대충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개념을. 보통 개념을 그냥 대충대충 공부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일이냐? 주먹구구로 공부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지는 게 약하단 말이야. 그지? 개념을 체계적으로 잡으셔야 된다. 7번도 정답률이 93%니까요. 의미어는 오답도 없어요. 워낙 쉬우니까. 자, 7번을 볼게요. 행렬 A가 있는데 A의 역행렬이 요렇답니다. 이때 P와 Q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A의 역행렬 구할 수 있죠. 우리가 A의 역행렬을 구해서 풀수 있습니다. A의 역행렬이라는 거는요, 선생님. 가만히 봤더니 둘의 곱은 마이너스 3이고요. 둘의 곱은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를 빼면 더하기 4를 했다는 것과 같이 요 곱은 1에다가 누구? 둘은 자리를 바꾸고, 아이 미쳤나 봐요. 마이너스 1이었어야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라. 얘가 바로 역행렬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곱해져 있는 게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1은 어차피 1이니까 역행렬이라는 게 결국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3이다라고 나올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얘가 누구래? PA 더하기 Q1에. 실제로 해보시면 되죠? PA가 누군데요? A에다가 P 곱하면 되잖아요. 3P 플러스, 3P, 쌍P. 마이너스 쌍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피죠. 얘가 PA잖아, 그지? 거기다가 플러스 Q이라는 것은 Q0, 0Q잖아. 요두 개를 그대로 더해서 여기다 쓸까? 뭐라고 쓸까? 3P 플러스 Q와 쌍피와 마이너스 쌍피에다가 마이너스 P 플러스 Q다라고 해서 각 성분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요 정답률이 뭐 93%니까 뭐 딱히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럼 쌍피가 누구랑 같으니? 마이너스 2랑 같으니? 아하, 피는 마이너스 1이군요 라고 얘기하면 되고, 피에다 마이너스 1로 딱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Q가 3이니 Q는 2군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둘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라고 4번 찍을 거야.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그치? 충분히 잘 풀었을 텐데. 뒤에도 계속 행렬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행렬의 연산들을 할때 우리가 정말 편하게 써먹는 게 뭡니까? 케일리 해밀턴 아닙니까? 케일리 해밀턴을 써야죠, 사실. 왜? 아니요, 꼭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쉽게 풀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수학 B형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니야. 켈리 해밀턴은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켈리 해밀턴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식을 쓰게 되겠죠. A의 제곱에다가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잖아. 마이너스 2배의 A 행렬. 그리고 AD-BC가 1이었다는 거 기억나지? 더하기 단위 행렬이 얼마다? 0행렬이다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역행렬을 구해낼 텐데 역행렬 어떻게 구합니까? A라는 놈과 다른 놈의 식기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오면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행렬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다 반대로 이항해버려. 그럼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맞아? 그게 바로 뭐라고? 단위 행렬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는 얘를 뭘로 묶어주면 돼? A로 묶어주면 돼. 사실 얘는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A는 A랑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앞에 묶어도 되고 뒤에 묶어도 되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로 묶어버리면 앞으로 묶을게. 마이너스 A 플러스 두 배의 단위 행렬이 단위 행렬이니까 결국 누가 역행렬이에요? 얘가 A의 역행렬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A 앞에 있는 요놈의 식기가 P가 되는 거고 이놈의 식기가 Q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과 2니까 결과는 똑같지. 계산량이 확실히 줄었다는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써는 것과 네줄쓴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켈리 해밀턴 무조건 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학 B형을 선택한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이에요. 자, 여기 행렬에서 우리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자, 얘는요,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요, 뭐라고 찍었냐면,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사실 5번 27이 답인데, 요거 정답률이 76% 한대요. 많은 친구들이 뭘 찍었냐면, 의미 있는 오답이 2번이야. 3분의 1을 찍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 13%나 돼.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찍은 거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문제를 예를 보자마자, 쌤, 저는요,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하던, 그리고 1학년 때도 하던 연립방정식은 원래 이런 거라고. 로그 3의 ax 더하기 3배의 y는, 로그 3의 a 가로 할게. 헷갈리니까. 3배의 y는 1이다라는 놈이랑, x 더하기 로그 3의 9분의 a의 y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연립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써놓은 거잖아, 그냥. 그러면은 요 연립방정식이 해를 같이 안 씁니다. 불능입니다라고 하면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불능입니다라는 것은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b는 같지만 상수의 b는 달라야 합니다. 그거잖아.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써보면 쌤, x의 계수의 b는 1분의 로그 3의 a이고요. y의 계수의 b는 로그 3의 9분의 a분의 3이고요. 얘들은 같아야 하지만 상수의 b인 마이너스 1분의 1은 같아선 안 돼요. 이 얘기를 푸는 거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1분의 로그 3의 a가 로그 3의 a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뭘 가정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로그 3의 a라는 것은 절대로 누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놓고 가야 돼. 그러고 나서 이들은 같아야 되니까 곱해서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9분의 a다라는 것은 3 곱하기 1인 3입니다라고 쓰게 되는 거죠. 촥 풀어버리는 겁니다. 얘는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a 마이너스 2는 3이라고 될거 아니야. 됐어? t라고 치환 안 할게, 귀찮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할 거 아닙니까? 로그 3의 a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로그 3의 a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될 테니 인수분해 쫙 되겠죠? 인수분해해서 나오는 식을 여기다 써보면 이런 식이 나와. 로그 3의 a 마이너스 3과 로그 3의 a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라는 식이 나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결국 로그 3의 a라는 것은 3이 되든지 또는 로그 3의 a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냥.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로그 3의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상수의 b를 비교하면서 나왔단 말이야. 상수의 b를 비교해서 얘까지 같으면 얘는 불능이 아니라 부정이라고.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되면 안 되네? 그럼 누가 되면 안 돼요? 이놈의 식기는 되면 안 돼요. 로그 3의 a가 3이라는 것은 a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3의 세제곱 27입니다라고 해서 객관식답 5번이 답인 거거든요. 그럼 많은 친구들은 왜 2번에 13%나 찍었을까요라고 분석을 좀 해본다면, 사실 요 연립방정식으로 행렬식으로 둔것 자체가 요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이미 망각해버린 거야. 단순하게 야요 b랑 요 b가 같고 요 b는 달라라고 비교하면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어떻게만 망각을 해버렸냐면, 쌤,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앞에 있는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의 곱에서 둘의 곱을 뺀 것이 0일 때예요. 그럼 둘의 곱에서 둘의 곱을 뺀게 0입니다라는 것을 풀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이놈의 식이잖아. 풀었더니 근이 두개 나와. 아니, 두개 나오는데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a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a가 3분의 1이 되는 것도 나오고 a가 27이 되는 것도 나와. 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2번 찍은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행렬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답은 5번이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 잘 까먹냐면, 그때그때 그때 충실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어떻게 그때 학교 시험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잘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넘어가 버린 거지. 항상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시면은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념 공부할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세요. 여러 번 보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손에 익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3점짜리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은근히 오답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럴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반드시 열심히 철저하게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9번 볼게요. 이제 다른 얘기들이에요, 이제 9번부터는. 자, 9번 문제를 봤어요. 9번 문제는요, 그냥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 식을 가지고 관계식 성립한다. 이때 요 식의 관계를 가지고 특정한 값을 구하여라라는 거잖아. 자, 이런 유형 문제는요, 최근에 잘 출제되고 있는데, 첫째로 주어진 식을 판단했을 때 보니까 생소한 식이잖아. P도 있고 H도 있고 T도 있어. P와 H와 T가 의미하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두개 이상의 관계식이 나올 거야. 그 놈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보통 빼든지 나누든지 해서 얻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일단 먼저 P와 H와 T를 해야 되는데, 부패 지수가 P래. 썩는 게 P라는 거지. 그 다음에 1평의 습도, 습, 왠지 H 같지 않아? 습도, H. 그 다음에 일평균 기온이 T라는 거지. 기온이 T더라. 요런 관계식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 자, 그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지. 이제부터 관계식을 문장으로 줄 테니 잘 맞춰봐. 그 얘기야. 평균 습도가 72도. 습도는 H라니깐 72%. 평균 기온이 T라니깐 10도씨인 날에 물질의 부패 지수를 P1이라고 하자. P1까지. 요까지 딱 하나의 식이 성립되지. 끊어보란 말이지. 두 번째, 일평균 습도가 70. 어우, 습도 또 나오네. 79%. 일평균 기온이 X. T가 X인 날에 물질의 부패 지수가 4P일 때라고 또 줬어. 이때 X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노란 놈의 식기로 체크한 걸로 식 하나 세우고 빨간 놈의 식기들로 식을 하나 더 세우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P1이다. 그대로 따라 쓰는 겁니다. P1이라는 부패 지수는 누구분의? 14분의. 14분의 H가 얘는 얼마야? 72%. 72-65에다가 곱하기 1.05의 몇 제곱? 10제곱이지. 두 번째, 4배어의 P1이래요. 4배어의 P1이라는 것은 누구입니다? 14분의. 이번에는 습도가 79잖아. 79-65 곱하기 1.05의 기온이 X인 거지. 여기서 X 구하라는 거지. 두 개의 식에서 대입을 하시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나눠버려. 좌변을 나눈 것은
우변을 나눈 것과 같다. 그죠? 4p1분의 p1은 4분의 1입니다. 우변을 딱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얘는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넘어가자. 4, 이거 야, 72에서 65를 빼면 얼만 줄 알아? 7이야. 14분의 7은 2분의 1로 바뀌어 있는 거야. 79에서 65를 빼면 14야. 14분의 14니까 얘는 1인 거야. 1분의 2분의 1은 2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 그지?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안 남았냐면, 1.05의 x제곱으로 1.05의 10제곱을 나누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1.05의 10-x제곱이다라고 쓰면 돼. 됐지? 10-x제곱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나는 얘를 반대로 이항을 하고, 4를 곱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5의 x-10제곱이다라고 바뀔 거고,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면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요런 문제 해답은 단에 있어. 단. 1.05의 14제곱을 2라고 하래. 그럼 2라는 것을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05의 몇 제곱? 14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럼 누구랑 누가 같은 건데? x-12랑 14가 같은 거잖아. 그럼 x-12라는 것은 14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24다라고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죠. 간단한 문제라고요, 사실. 객관식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죠. 뭐 정답률도 굉장히 높아요. 뭐80% 넘으니까. 그렇지만 의외로 어리버리버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라고, 일단 첫째로 문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라. 그 다음에 각각 문장 끊어가지고 식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대부분이 빼는 거 아니면 나누는 거야. 나눴잖아.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간단하게 식 정리할 수 있는 능력만 조금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이에요. 자, 자연수n에 대해서 로그 n의 지표를 이라고 해서 지표를 an이라고 할 때, 자, 다음에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지표가 마이너스 1에다가 지수가 올라가. 쌤, 여기서 딱 올라가야지. 쌤, 마이너스 1의 지수잖아요. 마이너스 1은요, 짝수 제곱 일단은 1이 되고, 홀수 제곱 일단 0이 됩니다. 아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미쳤나 봐요. 그지? 그러면 지표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뭡니까? 지표라는 것 자체가 정수잖아. 그지? 근데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뭐죠? 로그 n의 지표라는 것은 사실 뭐야?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n이 자연수잖아. 지표 n은 0 이상이겠네. n이 0 이상일 때 n 플러스 1이 그 진수의 자릿수를 말하는 거죠. 진수의 정수 부분 자릿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k라는 게 의미하는 게 n이잖아. n의 자릿수에 따라서 무엇이 바뀔 것이다? 지표가 바뀔 것이다. 그럼 a1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면 로그 1의 지표예요. 1이 몇 자리 숫자인데? 한 자리 숫자. 그럼 지표는 0인 거지. 그럼 로그 1부터 한 자리 숫자들 2, 3 어디까지야? 그렇지. A 9까지는 한 자리 숫자니까 1부터 9까지,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는 지표가 모두 얼마입니까? 0일 거 아니야, 한 자리 숫자들. 그래서 요 놈들은 전부 다 0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두 자리 숫자 시작하겠지? 10, 11 해서 어디까지? 네, 99까지는 전부 다두 자리 숫자 아닙니까? 두 자리 숫자들의 지표는 얼마입니다? 1이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세 자리 숫자 시작합니다. A100부터 시작해서 A101 하고 나갈 텐데, 어디까지만 보면 돼? 200까지만 보면 되잖아. 그럼 어디까지? A200까지는 세 자리 숫자들이니까 지표가 얼마예요? 2예요. 지표가 0, 1, 2 나온다는 거죠. 왜? 자리 숫자가 1, 2, 3.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니까. 이때, 마이너스 1의 AK제곱이다라는 것은요. 마이너스 1의 AK제곱이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의 1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의 2제곱은 1이 되겠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들을 다 더합니다라는 것은 1을 이만큼 더하고, 마이너스를 요거 개수만큼 더하고, 다시 1을 요거 개수만큼 더하면 되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개수 세기가 필요해요. 자, 지표가 0인 놈의 개수 몇개 있습니까? 1부터 9까지 9개 있죠. 이런 거는 셀거 아니야. 얘는 9개 있으니까 1이 9개 있을 거예요. 곱하기 9 하면 되겠지.
자, 이런 거 설마 못 사는 거 아니겠죠? 10에서 99까지 몇개 있죠? 이렇게 세면 되잖아. 1부터 99에서 9개 빼버리면 되잖아. 90개 있죠? 곱하기 90 하면 될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100부터 200까지는 1부터 200까지인 200개에서 99개를 빼면 되니까 101개 있겠네. 따라서 곱하기 101이라고 하겠죠. 얘들을 더하세요라는 거야. 쌤, 요 둘을 더하시면 1이 110개 있습니다. 110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 9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90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20이 답입니다. 객관식 답 3번이 답인 거죠. 얘도 어렵지 않게 접근이 돼야 되는 문제. 그래서 80%가 넘는 문제죠. 자, 10번 넘어갈게요. 아,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렬의 합답형 문제입니다. 보통 행렬의 합답형 문제는 대부분 좀 많은 케이스들이 발레를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제 뭐 영인자 문제라든지 또는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긴 했어요. 간단하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뭐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놈은 의외로 정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 62%인데 상당히 많은 친구, 19% 정도 되는 친구가 5번을 찍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냥 다 찍은 거지. 한번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개씩이 성립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죠?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제부터 재밌어지는데,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이려면은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지 않는 한뭘 봐야 돼?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서 A와 다른 놈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는지, 되는 놈이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단위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져 있는 식이 첫 번째 식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을 이용하겠구나. 그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AB 더하기 A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우리는 A로 묶을 수가 있잖아. 묶으면 앞으로 묶어야 되지. A로 묶었을 때 B 플러스 A라는 놈을 곱하면 그게 바로 단위 행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A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 분을 뭐라고 불러요?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존재하잖아요. 아, A 역행렬은요, B 플러스 A입니다. A 플러스 B라고 해도 상관없죠, 사실 얘는.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아.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시면 우리는 역행렬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그죠?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리고 단위 행렬과 자기 자신은 또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은 역시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또 누구야? A와 A 역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A와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A 역행렬과 A랑 같아서 단위 행렬이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A 곱하기 A 역행렬이라는 게 뭐라고? A에다가 B 플러스 A다라고 역행렬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A 역행렬이라는 것은 B 플러스 A로 구해놨으니까 요놈 곱하기 A입니다. 같다라는 거잖아. 전개를 해보세요. 얘는 AB 플러스 A 제곱이 되고요. 얘는 BA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단순한 얘기죠? A 제곱 날리면 되잖아. AB랑 BA가 같네? 당연히 뭐라고? 교환법칙 성립하는 케이스입니다. 디귿을 봤더니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이라고 했으니 아마 존재하겠죠. B의 역행렬을 구해내야 되는데, B의 역행렬을 마찬가지로 A의 역행렬을 구한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B로 묶었을 때 B 곱하기 어떤 놈의 식이가 단위 행렬이 되는 놈을 찾아야 돼. 근데 첫 번째 식으로는 B가 안 묶이거든요. 두 번째 식을 안 쓰고 있잖아. 두 번째 식을 그대로 써먹게 될 거예요. 디귿 봅시다.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은 AB 플러스 BA라는 것이 뭐라고 돼 있냐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일단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AB랑 BA가 같다라는 것 니은에서 밝혔잖아. 그럼 AB, BA, BA 대신에 두 배의 AB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그리고 요 놈은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B로 묶을 수가 없어. 왜? A제곱은 B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A제곱을 뭔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첫째 식을 다시 보자고요. 첫째 식은요, 선생님, 제가 AB라는 것만 반대로 넘겨버리면 A제곱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A제곱 대신에 뭐라고요? 단위 행렬 마이너스
AB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정말 좋죠. 왜? B로도 묶을 수 있으면서 단위 행렬도 나타났잖아요. 거기다가 뭐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 원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우리는 단위 행렬을 제외하고 다 반대로 이항해 버리면 세 배의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 얘가 바로 단위 행렬이다라고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럼 얘를요, B로 묶어요. B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배의 A 마이너스 B에 B는 뒤에 써야 되지? B입니다라는 것이 단위 행렬이니 우리는 무엇을 얘를 B의 역행렬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끝났어요, 그럼. B의 역행렬은 3A 마이너스 B입니다. 3A 마이너스 B면 P가 얼마고 3이고 Q는 마이너스 1이잖아. 둘을 더하면 얼만데 2가 돼야 되지 3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라고? 이것은 틀렸다고. 즉, P는 3이고 Q는 마이너스 1이더라는 거지. 따라서 더하면 2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 답은 몇 번? 2번이 답인 거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분명히 기역 니은은 쉽게 했을 거예요. 왜? 첫 번째 식만 가지고 우려 먹을 수 있거든요. 보자마자 A로 묶어서 단위 행렬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역행렬을 생각하니 요거 생각해서 그냥 썼을 거 아니야. 기역 니은은 했겠지. 이것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찍은 거지. 다 맞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5번의 오답률이 높은 거죠. 꼼꼼하게 잘볼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 합답형 문제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긴 해요. 왜냐면은 난이도 높으니까. 그리고 찍어서 맞추는 친구들도 있고, 실력 있는 친구들이 찍어서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2번, 13번은 세트형 문제고요. 공통문항으로 출제됐죠. 세트형 전체가. 그리고 굉장히 실망스럽죠.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얘는 그냥 좌표라는 것의 개념만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이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요. 교점 a, b, c, d를 줬습니다. 이때 물음에 답하여라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a, b, c, d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x좌표가 1과 2니까. 그럼 a좌표라는 것은 1,2가 될 것이고 b라는 것은 2,4가 되겠죠. c라는 것은 1,2분의 1이 되는 거고 d라는 것은 4분의 1이 됩니다. 어쩌라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A, B, C, D의 Y좌표 가지고 행렬 P 만들었거든? 역행렬 성분 합을 구하래. 너무하잖아, 쉽지? P라는 행렬을 바로 구할 거 아닙니까? P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 4, 2분의 1, 4분의 1. 끝났잖아. 그럼 P의 역행렬은 이렇게 쓰겠네. 둘의 곱은 셈 2분의 1입니다. 둘의 곱은 2거든요. 뺐대요. 요 곱분의 1에다가. 자리를 바꾸고요. 부호를 바꿨습니다. 요놈의 전체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90%지 뭐, 정답률이. 2분의 1에서 2를 빼면 2분의 3이야. 역수를 취하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쓰겠지. 앞에 곱해지는 놈은. 그리고 뒤에 행렬이 곱해지는 거지. 4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2인데, 얘들의 성분의 합이라는 게다 곱한 다음에 더할 필요 없이, 얘들의 전체 합에다가 얘를 곱해도 되잖아. 그럼 다 더해보세요, 성분을. 마이너스 4랑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9거든요? 오, 나 계속 왜 이리 잘하니?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뒤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둘을 곱해주시면 2분의 3이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이견이 없는 거지. 너무 쉬운 거야. 그 다음 문제도 가소롭게 짝이 없죠. 왜? 이번에는 A와 B가 있는데, AB가 있고, CD가 있는데, 얘들을 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AB의 기울기를 M1, CD의 기울기를 M2라고 할 때, M2가, K 곱하기 M1이래.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K는 M1분의 M2잖아. 그냥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누구? M1은 요 둘의 요거 기울기거든. M2는 요거 기울기거든. 너무 쉽잖아. 샘. X의 증가량이 1에서 2까지 무조건 1이에요. Y의 증가량이 기울기야. 그냥 2에서 4까지 2고요.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끝났잖아. 그럼 누구는 M1은 2고요. M2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 나와야 돼요. 답은 몇 번? 그냥 2번인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억울한 거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계산 실수로 4번을 찍더라고. 얘가 정답률이 80%밖에 안 돼. 왜 그럴까요?
시간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지. 마음이 급해지는 거 이제. 자, 단순한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쉽다고. 자, 이제 14번, 15번 두 문제 남았는데, 자, 14번입니다. 이게 대박인 문제죠. 자, 정답률 하위 2등, 정답률 33%에 빛나는 공통문항으로도 출제됐어요. 공통문항으로 출제돼서 A형에서는 정답률 19%에 빛나는, 진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럼 이런 문제들 굉장히 약하더라는 거야. 왜 약한가 봤더니 수학 하에 대한 것들이, 고등수학 하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쌤 처음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등수학 상하는 계속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걔는 계산 도구 툴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복습하면서 다지면서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선 y는 2x제곱과 y는 x예요. y는 x가 왜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정수 n에 대하여 중심이 곡선 y는 2의 x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했고, n이라는 게 결국 마이너스 2, 0, 2니까 y축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라는 생각들은 해야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야.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고 중심이 주어져 있어요. 중심에 대한 얘기야. 즉 어떤 원이 있는데 원이 곡선 위에, 원의 중심이 곡선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싶대. 그 얘기잖아. 그럼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도대체 뭡니까?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보세요. 그려보면 되죠.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니잖아. 어떤 원을 말하는 거야? 이런 원 말하는 거야, 그냥. 그럼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X축에도 접하는 이런 원입니다. 이 원의 특징이 뭘까요? 반지름이 R일 때, 중심은요, R,R이죠. 아, 반지름이 R일 때, 중심은요, R,R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이었습니까? 아니죠. 2사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요.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막 그래요, 그냥 이제. 각 4분면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잖아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그럼 이때도 보시면, 요 놈의 반지름은 R이라고 했을 때, X좌표는 마이너스 R일 거고, Y좌표는 R일 거 아니야. 요 놈의 반지름은 R이라고 했을 때, X좌표는 마이너스 R이고, Y좌표도 마이너스 R일 거 아니야. 요 놈의 중심을, 반지름은 R이라고 했을 때, X좌표는 R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R일 거 아니야. 요렇게 중심들이 요렇게 잡힐 거라고. 그러면서 중심의 공통점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쌤! 1, 4분면, 3, 4분면에 있는 식기들은요,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같습니다. 즉, 어디 위에 있다고요? 아하, Y equal X 위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야. Y equal X 위에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2, 4분면과 4, 4분면의 식기들은 X좌표, Y좌표의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은 같으니 결국 어디 위에 있다는 겁니까? 중심을 쭉 연결을 해보면 Y equal minus X다라는 직선 위에 있더라고. 중심이 Y equal X 위에 있든지 또는 Y equal minus X 위에 있어야지만 XY좌표와 XY축에 모두 접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원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 Y는 2의 X제곱 플러스 N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돼.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도 있으면서도 직선 위에도 있으려면 동시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프 두 개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점을 뭐라 그래? 교점이라 그래. 결국 중심만 잡으면 원의 개수가 나오는데 교점의 개수가 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석해내면 끝인 문제야 사실. 그럼 하나씩 보자. 첫 번째, 나는 F의 마이너스 2의 개수를 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Y는 2의 X제곱 그래프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정점 0, 마이너스 1을 지날 거야. 그래프를 내가 굳이 그린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게 바로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것이야. 맞아?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그리라고요? Y equal X 그래프를 쫙, 아이고 이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Y equal X 그래프를 이렇게 쫙
그려보시면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야? 얘는 y 이퀄 x에 있으니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얘도 교점인데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두 개네요라고 하시면 틀리는 거지. 왜? y 이퀄 마이너스 x가 있을 수도 있잖아. y 이퀄 x만 생각을 한 친구들이 2번을 엄청나게 찍었어요. 그래서 얘는 정답률이 30몇 프로냐? 31%인데 오답률, 2번에 대한 오답률이 29%야. 정답률이 육박하는 오답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y 이퀄 x만 생각한 거지. 누구도 있다고. y 이퀄 마이너스 x도 있다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불길하네요. y 이퀄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이거 잠깐만 갈고 갈게요. y 이퀄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보면 y 이퀄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요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잘 보이니? 요렇게 조그마한 x축 y축에 접하는 원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몇개 있어? 세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개수는 몇 개다? 세 개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됐니? 두 번째. F0을 그려볼게요. F0은. 그럼 얘는요, 쌤. 이렇게 되는 거지. X축, Y축이 있고요. 원래 누군데? 원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1 지나고. Y 이퀄 X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만나지? 누구랑은 만나? Y 이퀄 마이너스 X랑은 만나겠지? 교점의 개수만큼 접하는 식이 하나 있겠네. 됐어? 그럼 얘는 뭐야? 한개 있는 거지. 얘는 하나야. 자, 옆에 공간 없지? 하나 더 그릴게, 그냥. F에 2로 구해볼게. 얘는 뭔데? 요 그래프를 X,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점근선은 2가 될 거야. 얘가 점근선이고 0,3을 정점으로 지나니까 그래프를 내가 그지 구리자면 요렇게 나오겠지. y골 x랑은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대신에 이미 누구랑 만나는 게 보여. y골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게 보이지? x축, y축 접하는 원 졸라 크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됐니? 그럼 몇 개? 얘도 하나지. 결국 세개 하나 하나 다 구해서 얼마? 다섯 개. 답몇 번? 5번입니다라고 해서 찍을 수 있는 문제야, 원래. 그럼 일단 X축, Y축에 접해야지만, 접합니다라는 것은 중심이 Y 이퀄 X, Y 이퀄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이거는요, 우리가 수학화를 공부하면서 은근슬쩍 배운 적이 있어요, 사실. 어? 이런 것도 많이 봤었다고,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라든지, 익히적인 거 보시면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지. 왜 공부를 안한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항상 끼고 살아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4점짜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3점짜리는요, 그냥 학교 공부, 그 진도에 맞는 공부만 해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점짜리 위해서는, 맞추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하라든지 상하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그대로 써먹게 되니까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쉽지 않잖아,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잖아.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풀면서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돼.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문제도 평소에 좀 많이 풀어보시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맨날 학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만 그냥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어려운 문제집 찾아서, 그리고 기출문제 찾아서 풀어보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되겠니? 대망의 마지막 문제, 1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거예요. 15번은 되게 쉬워요. 자, 문제 요지는 요거죠? 곡선 y는 4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위에 동점 p가 있고요. 정점 a가 있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2, 세제곱근 2에 2,0이다라는 놈이 있고요. 이때 삼각형 POA다라는 것을 잡을 수 있지 않니? 요그 삼각형 POA라는 거 잡을 수 있잖아. 그지? 갑자기 확 올라가서 헷갈렸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4의 n제곱이 될 때, 그때의 x값, P의 y좌표 값을 뭐라고 해라? AN이라고 해라. 그 얘기야. 그럼 P라는 놈의 좌표라는 것은 x좌표를 내가 x라고 한다면 y좌표는 4의 x제곱일 거 아니야? 요 삼각형의 넓이가 4의 n제곱이 될 때의 요 x를 an이라고 해라. 그 얘기야. 별로 대단한 거 아니지. 그지? 그럴 때뭘 구하래?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ak를 구하라고 했으니 요 수열의 9개 항을 더해봐봐. a1부터 a9까지를 더해봐봐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항 an만 구하면 끝이야. 너 어차피 정의대로 줬잖아. 얘는 정의대로만 풀면 돼.
그래서 정답률이 79%야. 나머지 의미는 오답이 없어. 왜? 모르는 애들은 찍은 거거든, 그냥. 그럼 넓이 구하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즉, 요 4의 n제곱이다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잖아. 밑변의 길이는 세제곱근 루트이니까 세제곱근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점 P의 y좌표니까 4의 x제곱입니다라는 거지. 요식 세우면 끝인 거야. 밑을 통일해야 되겠지. 지수방정식일 테니까. 밑을 2로 통일하는 거죠. 밑을 2로 통일해 버리면 4의 n 제곱은 내가 이렇게 쓰면 되지. 2의 2n 제곱. 요 놈은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라는 것은 2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4의 x 제곱이라는 것은 2의 2x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우변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버리면 2의 2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누가 같은 겁니까? 지수인 2n과 2x-3분의 2가 같은 거니까, 아, 2n이라는 것은 2x-3분의 2. 요거 넘기면서 2로 나누시면 x는 n 플러스 3분의 1인데, 그때의 x를 뭐라고 해라? an이라고 해라. 그 얘기잖아. 그럼 결국 우리는 an이라는 게 뭐라고요? n 플러스 3분의 1이다라고 준 거야. n 플러스 3분의 1이다. 결국 우리는 n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건 집어넣고 1부터 9까지 더하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어우,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자, 시그마 우리는 k가 1부터 9까지 k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쓸게. n 플러스 3분의 1 요거잖아, 그지? 시그마 성질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쌤, 얘가 뭡니까? k에 대한 1차식이지. 일반항인 an이, 일반항인 an이 n 플러스 3분의 1, 즉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 수열이 뭐야? 등차수열이지. 그럼 등차수열의 합과라는 거잖아.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데? 이게 더 편하잖아. 2분의 전체 개수는 9개. 첫째 항은 k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더하기 3분의 1이고요. 마지막 항은 9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9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결국 계산하시면 2분의 9 곱하기 10 플러스 3분의 2니까 9를 곱해주시면 2분의 96, 2로 나누시면 48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객관식답 3번이 답이더라. 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문제 일단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느꼈겠죠. 아, 내가 좀 고등수학 상하는 좀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교과 과정에 그냥 진도 나가는 것에 급급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게 결국 학습 목표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당연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16번부터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